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EQ900인데요. 이런 차는 1년에 몇 번 들어오기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 대형차 위주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저도 가지고 오기 힘든, 관리가 잘 된 차를 가지고 오기 정말 힘들거든요. 자,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3.3 터보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 차량 터보 전혀 문제 없고요. 하부 상부 누유도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EQ900이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015-4328.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자, 앞쪽 현가장치 살펴보겠습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미션 쪽도 살펴보면 전혀 누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상태고요. 자, 엔진 하부 쪽입니다. 저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타가지고 내리거든요.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새는 곳 없이 너무나 좋고요. 뒤쪽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하죠? 누유의 흔적도 없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컨디션. 자, 뒤쪽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실링까지 다 살아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휠 19인치 휠입니다. 여기 스크래치가 살짝 있네요. 자,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보다는 많이 남아 있고요. 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아, 여기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휠, 자, 이쪽은 깨끗하네요. 자, 하부에 전혀 누유가 되지 않고 부식류 전부 다 뭐 터지거나 그리스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컨디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차량 내려놓고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17년 9월이고요. 18년형입니다.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신차가 약 9,500만원가량 하는 아주 고가의 EQ900. 이 18년식을 찾는 이유가 있죠. 기본적인 옵션으로 이제 19인치 휠과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 후기형 18년형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자, 3.3이라 세금도 절약되고 연비도 좀 더 좋은 EQ900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일단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은 고스트도어 클로징이 앞뒷문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작동이 되는지 한 번씩 다 눌러보시는 게 좋고요. 자, 문이 덜 닫혀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면, 아, 엔진 소리 정말 좋네요. 자, 전면 주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미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가 아주 좋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키는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 기어봉이고요. DIS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시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자, 이렇게
이렇게 바다 색상, 약간 푸르스름한 색상을 해놨는데 너무나 이쁘죠. 이쪽에도 뒤쪽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어요.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의 클로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고요. 충돌 방지 역할을 해줄 뿐더러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 옆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키로수도 아주 적당합니다. 114,000km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그리고 키로수는 2,000km 안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상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보증 상담도 다 가능합니다.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프론트 에어컨, 조절 버튼, 뒷자리 열선 시트, 후석 커튼 버튼도 있고요. 워크인 시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뒤쪽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편하게 이렇게 밀어낸 다음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매트도 이렇게 퓨어그레이 매트로 다 깔아 놓으셨고요. 비필러 송풍구가 있어서 에어컨을 켜거나 히터를 켰을 때 좀 더 빠르게 시원하고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어져 있고요. 굉장히 쾌적하고 좋네요. 자, 5인승입니다. 5인승. 자, 뒤쪽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습니다. 물자국은 전혀 없고요. 침수차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확인을 하시고요. 3.3 터보 H트랙 4륜입니다. 자, LED 후미등, 습기 차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갖추고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 옵션 많고 키로수 좋고 내간이 아무리 좋아도 가져가서 속 썩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자, 본인 열어서 엔진룸 상태 한번 체크해보고 이 차가 진짜 좋은 차인지 아니면은 별로인 차인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보셨죠? 굉장히 정숙하고요. 체인 튀는 소리도 안 나고 터보도 저희 성능장에서 전혀 이상 없다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약 9,500만원, 시세는 한 3,000만원 가까이 하죠. 하지만 다둥이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가 잘된 차 진짜 웃돈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속 썩이지 않을 차량을 구매하셔서 안전하게 오래도록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EQ900 찾으시는 분들 주위에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EQ900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